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선셋 백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항상 하는 건데 선생님 소개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어, 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laughs> 맨날 얘기하는 건데 옛날 사진이네요 그죠 어쨌든 가보죠 어 일단 지금 우리가 어떤 코스에 있냐면 선셋 300제랑 같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 여름 강좌를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그래서 이제, 선셋이 도대체 뭐냐. 아,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선셋을 오늘, 추, 요, 출시라는 게,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이게 없었어, 정규 커리에. 이것도 히든 커리가 하나 들어간 건데, 데일리 퀘스트 챌린지를 한번 내놨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 니즈가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선셋도 그런 컨셉으로 비슷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어, 요게, 어 강의 구성은 스튜디오 강의로 쓰면 다섯 강 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좀 길거든 이게 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미니멈으로 잡은 거고 그, 지금 이미 찍고 있어요 사실은 찍어 봤더니 이미 넘었어 <laughs> 이미 넘어가지고 어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좌 개강은 7월 11일 날선썬 어, 300자와 동시에 개강을 하고 교재 입고도 동시에 됩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요런 거 나옵니다 강좌 특징 어. 이거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상위권 친구들 뭐 극상위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메디컬이나 상위권 대학들 어~ 그래서 목표라는 수강생들을 위한 고난도 심화 엔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고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3점짜리) 문항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간혹 쉬운 것도 한두 개 있어요 어~ 근데 손가락 꼽을 정도로 있어요 쉬운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두 번째 보시면 저 선생님의 엔제이 모의고사 현장 컨텐츠 중에 고난도 우수 문항 (100개를) 엄선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수록을 했는데, 사실 모든 단원이 다 고난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좀 어려운 파트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고지작이라든가, 뭐, 별의 물리라 이런 거 있잖아. 뭐, 아니면 은 이제, 여러분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엔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단원 다 커버는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좀 쉬운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화석 이름 외운다든가, 이런 거 쉬운 거. 어, 그런 건안 냈어요, 당연히.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거는 애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실 만든 교재. 이게 요청을 해서 만드는데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교재 내놓을 때 그냥,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내놓는 거 아니거든 <laughs> 그게 되게 힘들어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선생님이 아 이거를 예를 들면 그, 그 리소스가 너무 많이 투입이 돼서 힘들겠다 생각해 가지고 작년에 못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내일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 현상들이 있어서가지고 조금 힘든 상황들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마음을 다잡고 계속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만들었거든 그래서 온라인 최초 공개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쓰는 자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즈가 많아서 공개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다음 이게 보시면 이제 요거 나옵니다. 어, 바큐 어이게 자주 묻는 질문. 어 선셋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laughs>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 어, 그리고 구조가 좀 복잡한 문제들 선정했습니다. 어느 등급 수강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1, 2등급 음, 정도. 2등급도 좀 상위권 2등급 정도. 그 정도 학생들이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한 3등급 학생들도 수강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수로 틀려서 3등급 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 잘 푸는 친구들 해도 되는데, 좀 잘하는 친구들이 수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케체 1.0과 선셋 중 어떤 강좌를 추천하시나 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선생님한테는. 어, 나는 개인적으로 둘다 되게 좋아합니다. 아, 어, 둘다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선셋, 여름 시점에 선셋을 먼저 풀고 대캐체를 푸는 게 나아요. 선셋을 풀었는데 마음에 들었어, 너희들이. 아, 아, 난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푸니까 막 실력이 막 느는 것 같아. 막 그런 그 다음 대캐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캐체를 먼저 내놓긴 했어, 내가. 근데 저거는 1.0이라고 한 거는 내년에도 놔둘 거예요, 강좌를. 내가. 아, 왜냐면 이게 1.0, 2.0 계속 나올 거거든. 음, 그래서 지금 올해 1.0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둘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집들이고, 좀, 좀 뭐라고 할까. 어,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선셋은 보기가 많아야 4개야. 기억, 리은, 디그. 보통 다 3개고, 기억, 리은, 리을, 디그, 리얼까지 있는 것도 뭐 한두개?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대케체는 어떻게 되냐면 보기가 다지선다요 음,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나중에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학생들, 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끝까지 가시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장된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다 다해주시길 바래요. 지구과학은 중간에 안 하면 떨어져야 되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면 올라 알겠지? 이건 중간이 없어 우리는 무조건 올릴 거니까 성적 같이 끝까지 확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시면 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